극단 유전자가 내 몸에 있다는 거잖아 지금! 아빠가 사람이야? 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 말하는 싸가지가 사람 빡 돌게 만들잖아요? 5평이든 수능이든 한국인이라면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을 평이하게 출제하는 게 한국사의 기본 원칙인 거 알지? 자, 그런 의미에서 선행은 다 했을 테니까 여긴 넘어가고 여기 통일신라와 발해는 인강으로 듣자. 누구야? 또 인강이에요? 3월부터 현재까지 주 3회 총 30일의 수업 중에 17회를 인강으로 때우셨거든요. 시험 문제 여기서 낸다니까? 질문도 안 받으시고 수업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인강으로 때우는 거 아니에요? 뭐 월급을 왜 받아가세요?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이서정님 조카. 조카? 네가 딸이라는 게 밝혀지면 여기서 아빠가 어떻게 나올까? 자기 인생의 유일한 오점은 서울대에서 수련의 과정 못 거치고 주남의대 교수가 된 거라고 믿는 사람인데 혼의 자식? 절대로 널 용납도 인정도 못할걸? 그 대단한 자존심에 너 같은 건 참을 수 없는 오점일 테니까. 그래요? 갑자기 해보고 싶네. 아줌마 말이 맞는지 한번 해봐야겠네! 가야 당장 해보게! 우주하고 난 이 캐슬 주민이야. 너하고 우린 근본부터가 달라. 유전자가 다르다고. 유전자? 너네 엄마 광미양이라며? 나도 다 들었어. 돼지 염통이나 팔던 집 딸이라고. 그 주제에 무슨 유전자 타령을 해? 이게 진짜 씨. 너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미혼모 딸 주제에 어디서 깝쳐. 미혼모? 입 조심해. 나도 아빠 있거든? 야, 너 진짜 죽고 싶어? 네 따위가 뭔데 내 뺨을 쳐? 네 까짓게 뭔데? 너네 아빠가 우리 아빠야. 너한테 잘난 유전자 물려준 강주사 교수가 우리 아빠라고! 엄마, 얘 완전 돌았나 봐. 완전 또라이야. 지가 우리 딸이래.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 말하는 싸가지가 사람 빡 돌게 만들잖아요. 알아서 살포 담아보세요. 너 내가 웃어? SNS에 올린다고? 그래, 같이 죽자. 우리야 망신만 당하고 말겠지만 도훈이 수행평가해주고 돈 받아 처먹은 거 오픈되면 넌 퇴학이야. 학부모들 들고 일어나면 업무 방해로 구속될지도 모르지. 그럼 넌 대학은커녕 제대로 살 길조차 막혀버릴걸? 아줌마 말대로 되나 해볼까요? 너희 집에서 살아서 나가기 싫지.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시던가. 그래. 지금 누구 보고 형편 없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말 다 했어요? 너 지금 하는 짓 봐봐. 이게 어른한테 할 태도니? 꼰대짓 하지 마시고요. 아줌마 때문에 독서토론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대학 입시가 달렸다고요. 나 대학 떨어지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예요? 넌 네 생각만 하는구나. 다른 애들은 안중에도 없니? 걔들도 다 대학 가려고 듣는다고요. 어? 집구석에서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첫 따위야?
공부를 안 말 사람은 뭐해? 아우 씨 짜증나. 예서야 아침도 안 먹고 이거라도 마시고 가. 안 먹는다고! 이 자식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어쩔 수 없어. 다 거지 같아. 뭐라고? 이 자식이 어디 버리자물 없이 여보 새학기 시작되니까 예민해서 그래요. 다시 좀 이해해요. 수험생이라고 오냐오냐 하니까 저러잖아. 누가 오냐오냐 해달랬어? 저 아주 상전이 아우. 따로 없어. 상전이 저건. 호주 가서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야? 내 생일 때마다 선물 보내주셨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럼 가짜야?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너랑 예빈이를 위해서. 그게 어떻게 날 위해서야. 내 핑계 대지 마. 엄만 정말 지긋지긋한 부모 밑에서 컸어. 기집애가 무슨 공부냐고 걸핏하면 책을 찢어버리는 할머니에 엄마가 알바한 돈까지 탈탈 털어서 술값으로 탕진하는 할아버지에 그런데도 엄만 악착같이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대학 다녔어. 가난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부모 때문에 상처받는 건 엄마 한 사람 부족해. 그런 부모를 둔 엄마의 흠이 너희들 흠이 될까 봐 그랬어. 엄마 아빠 유전자가 탁월해서 난 잘할 수밖에 없다며. 탁월한 유전자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떠들더니 엄마 유전자가 겨우 그런 거였어? 뭐라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데다 파렴치한 술주정이 피가 흐르는 거잖아. 극단 유전자가 내 몸에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최선을 다했잖아!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네 자존심에 흠집 하나 없게 키웠잖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넌 여전히 강예서고 엄만 여전히 한서진이야. 가방 똑바로 놔. 어서! 틀렸는데 9에서 3개나 틀렸어. 아, 나 어떡해! 3개나? 그럼 정과목에서 겨우 3개 틀린 거네. 아직 성적 안 나왔잖아. 지난번 1개 틀렸을 때도 1등 못할 거라고 걱정했는데 김연아 전과목 만점 맞았어. 전과목에서 김연아 만점 맞았다고? 김연아가! 생평가 나보다 잘 맞는데 어떡해? 우주 아니야. 우주는 절대 죄 없어. 우주 절대 아니야. 언제까지 우주 할래? 너 대학 가면 우주보다 훨씬 멋있고 근사한 애들이 쎄고 쎘어. 엄만 우주가 잡혀간 게 아무렇지도 않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주 죄 없다는 거 정말 몰라? 우주가 아니면 누군데? 누구냐고. 엄마. 이 캐슬 주민들 말은 안 해도 누굴 가장 의심하는지 알아? 니들 둘 앙숙이었잖아. 해나가 학교 홈피에 올리겠다고 널 협박하는 걸 수환이 엄마가 봤고 올리기 바로 전날 해나가 죽었잖아. 정황만으로는 널 가장 의심한다고.
그래서 우주가 나 대신 잡혀간 걸 참만 다행으로 알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냄새? 너 거기서 뭐해? 얼른 올라와. 아이고, 이게 누구야? 아, 우리 예빈이구나. 우리 이쁜 막내딸. 이리 와, 이리 와, 예빈아, 이리 와. 아빠가 사람이야? 예빈아, 조용해. 해나 언니가 딸인 줄도 모르고, 해나 언니 장례식장에도 안 가고, 아빠가 사람이냐고. 저 녀석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어? 해나 뭐라고? 해나 언니가 아빠 딸이라고. 너 안 올라가! 해나 언니 엄마랑 선재도 놀러 갔다며. 새끼 보고도 잡고 놀았다며. 기억 안 나? 예빈아. 알았으니까 나가라고. 알았어, 알았어. 대신 엄마가 부탁인데 아빠한테는 절대로 나가 당장! 당장 나가라고! 그래. 그래, 알았어. 엄마 먼저 내려가 있을 테니까 맘 풀리면 내려와, 응? 알았지? 학원을 가. 뭐라고? 뭐하러 공부를 하냐고. 빼돌린 시험지로 100점 맞으면 되는데. 예빈아. 엄마가 강예서보다 더 나빠. 개실망이야.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너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예서 서울의대. 그것만 해내라는데. 그게 너하고 나서의 기분인 테이크라는데. 것도 못하고. 애를 저지경을 만들어? 애비 말 못 들으셨어요? 학력고사 전국 1등, 서울의대 수석 합격 만드셨지만 자기 인생 빈껍데기라잖아요. 어머니 인생 잘못 사셨다잖아요. 저도 그런 소리 들을까 봐요. 빈껍데기 소리 들을까 봐 멈춘 거예요, 언니. 3대째 의사 가문. 그거 왜 만들어야 되는데요? 뭐라고? 이것들이 그걸 몰라서 물어? 의대 가야지. 네 아빠 나온 서울의대 당연히 가야지. 그러니까 왜 당연하냐고요. 도대체 그게 왜 당연한 건데요? 난 할머니하고 다른데, 나이도 외모도 다 다른데 내가 왜 할머니랑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하냐고요. 그러게, 그렇게 가고 싶음 할머니가 가시지 그랬어요. 서울의대를 가든지 말든지 이제 내가 결정할 거예요. 할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상관하지 마세요.